빙고맨 유튜브. 안녕하세요. 빙고맨 MC입니다. 자, 2023 VNL 2주차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2주차 엔트리는 복근 부상의 김다인 선수 대신에 김지원 선수로 교체되었고요. 허리 통증이 있는 신현경 선수를 대신에 김다은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갔습니다. 신현경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문정우 선수 혼자서 2주차 리베로 포지션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2주차 첫 번째 경기로 홈팀인 세계 랭킹 1위 브라질과의 경기가 오늘 오전 9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은 아포진의 김다은, 아웃사이더 히터의 강소희, 정지훈, 미들브로커 이다현, 박은진, 세터 김지원, 리베로 문정원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1세트 초반에는 비등하게 경기를 이어나갔지만 중후반에 4점차까지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은진, 김지원 선수의 블로킹 득점과 정지훈, 강소희의 공격이 성공하며 점수 차이를 좁혔고 결국 20-20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강소희 선수의 공격으로 듀스까지 갔고요. 듀스에서도 잘 싸우면서 29-28 역전에 성공하며 세트 포인트를 잡았지만 브라질의 버그만 선수한테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29-31로 아쉽게 1세트를 내줬습니다. 1세트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 부었을 탓인가요? 2세트, 3세트 모두 25-16으로 패하면서 아쉽게 경기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국가대표 경기에 나선 김다은 선수가 11득점을 기록했고요. 거기에 강소희 9득점, 이다현 7득점, 정지훈 6득점, 박은진 3득점을 기록했고 대표팀 첫 경기를 치렀던 김지원 선수도 아주 무난하게 경기 운영을 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리베로 문정원 선수도 괜찮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은 주포인 아나 크리스티나 선수와 에이스인 가비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역시 세계 랭킹 1위다운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2주차 이제 경기 시작됐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내일 오전, 그러니까 6월 16일 새벽 5시 30분에 한일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이 현재 VNL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 뭐 전력은 우리보다 조금 좋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일전은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해서 꼭 염원하는 첫 승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VNL 3주차는 대한민국 수원에서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티켓이 6월 14일날 어제 오픈이 됐습니다. 정보란에 제가 티켓링 그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예매하시면 되는데 벌써 대부분의 경기가 매진이 됐더라고요. 빨리 들어가서 좋은 자리 혹시 뭐 취소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예매에 성공하셔서 대한민국 대표팀 그 현장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빙고맨 유튜브.